38페이지입니다. 풀어보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지고 천지 먹구름 온 세상 부렸던 날 15살 무공하들이 저 금방 오동한 이놈들의 시푸른 칼날 뿌리치지 못하고 손목 잡혀 끌려갈 때 우리를 어머니 찢어지는 가슴 안고 쓰러졌다. 만주 벌판에서 동남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발길들이 여린 꽃봉오리들을 짓밟고 갔던가. 나라 이름 무공하는 얼음 위에 앉아서 생이흐를 손가락에 묻혀 속살 구석구석에 붉은 도장을 찍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조국을 빼앗기고 몸까지 짓밟히며 지나간 나무의 날들은 양파 껍질 벗기듯 벗기고 벗겨 보아도 남은 것은 속살 구석구석에 찍힌 붉은 도장뿐. 가눌 수 없는 몸으로 가슴에 태극기 안고 쓰러져간 무궁화. 처참하게 끌려가서 짓밟힌 일들의 영혼이 하늘에 차가운 별이 되어 흐느끼고 있는데 진정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붓술을 바라보는 이렇게 노을진 강가에 외롭게 서 있다.